안녕하세요. 2020년 5월 20일 밤 10시 50분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매도는 없이 매수만 조금 해봤습니다. 그래서 나무 기술을 조금 더 매수해 봤어요. 한 4,000원 밑에서 한 매수를 해봤고, 그다음에 낮에 한번 그 영상을 올려드렸던 KMH 하이텍도 한번 매수를 해봤는데, 또 이렇게 뭐 수익이 났다라고 해서 또 내일까지 이어진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. 막 제놀이 같은 것도 사실 막 10만 원, 20만 원 수익이었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. 네, 두 번째에선 큐로라는 종목을 좀 해봤고, SK 케미칼도 한번 매수해서 한번 물려봤습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 계좌에서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. 그래서 뭐 KMH나 큐로라는 것은 제가 그 자세한 설명은 SK 케미컬까지 그요 바로 전 영상에다가 남겨놨거든요. 뭐 간단하게만 보면 주봉만 잠깐 보면 KMH의 주봉이에요. 제가 요걸 매수한 이유는 요 신호가 뜨고 도지가 주봉상 두 개가 떴기 때문에 목요일, 금요일 잘 버틴 다음에 다음 주를 한번 노려보고자 매수를 했고, 큐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다음 주에 뭔가 시세 하나를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, SK 케미칼도 주봉상 좀 눌림목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지만, 또 현실은 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. 거기에 좀 대응해 나가면 될것 같고, 그 다음에 여기 SK 케미칼의 주봉상 쌍바닥이 생겼기 때문에 한번 일단 매수는 한번 해봤고, 최대 거래 고가 89,200원 위에 있으니 그래도 한번 뭐 12, 3만 원까지 올라가지 않나 싶어서 매수했는데, 또 하락을 하면 거기에 또그 순응을 해야겠죠. 그다음에 제노레이너는 수급이 이렇게 되어 있고, 주봉상 전 어딜 바라보고 있다. 1차적으로는 한 13,500원을 바라보면서 혹시 현금이 생기면 좀더 매수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, 더 나아가서는 한만 6, 7천원까지도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계속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S맥은 뭐 이렇게 뭐 수급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거 하지 않고, 계속해서 저는 주봉상 5주선이 지금 1460원인데 64원인데 요번 주에 한 1500원대만 좀 회복을 해주면, 저 이렇게 추세를 그어놨잖아요. 이렇게 그어놨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한 3,000, 2,300원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, 뭐 한번 봐야겠죠, 뭐 그죠? 그다음에 에이프로젠 KIC의 주봉도 이제 이렇게 점상 랠리를 준 후에 지금 3주간 이렇게 옆으로 거의 한 달을 지금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 주봉상의 그 신호가 그냥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계속 보유는 하고 있는데, 월봉을 저는 계속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. 월봉상 요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. 요번 달에 눌려주고 요번 달에 그냥 폭발해주면 좋겠는데, 한 6,000원까지 폭발해주면 좋겠는데, 뭐 아니라면 다음 달까지 한번 기다려보려고 합니다. 그다음에 CJ시푸드는 그렇고, 그래서 이렇게 매매한 걸로 정리를 해보면 계좌가 그래도 한 30만 원 정도 올라갔어요. 그래서 한 1,700, 어제는 1,690만 원이었는데 한 30만 원 올라갔고, 그래서 다시 복리
한 11일째다. 제가 복리가 한 13일까지 갔다가 이렇게 다시 백을 했는데, 내일장에 좀 다시 좀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좀 관심 있는 종목들을 올려놨는데, 특히나 요 파마 리서치가 조금 눈에 띄기는 띄어요. 약간 여기 보면은 요번 달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은 다음 달에 한 10만 원을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일단 관심만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. 여기 맞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. 그래도 차트는 참 예뻐서 일단 관심만 좀 갖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테라젠 인덱스는 계속 보고 있고, 이수화학도, 이것도 이제 5월 달이 지금 7일 거래일이 남았는데, 계속 좀 봐줘야 될것 같아요. 요세 종목은 잘 봐주고 있고, 그 다음에 YMC라는 종목도 월봉상 이제 좀 올라가 보려고 장만 꺾이지 않으면 한 번의 파동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올려놨습니다. 뭐 나머지 것들은 뭐 늘상 말씀드렸던 거라서 계속 봐주면 될것 같습니다. 조금 빠르게 한번 관심 종목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. 살펴봤는데, 매매가 참 어렵네요. 어렵고, 이렇게 뭐잘 되다가도 또 이렇게 좀 마이너스가 나기도 하고, 그게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, 좀 어느 종목이 확 튀어줘서 좀 계좌가 딱 올라갔을 때, 100%좀 현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잘 쉬시고, 이상 행복 자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